이게 지금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구매했었을 때 지출해야 되는 내역이거든요, 대표님. 그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살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데가 재산세를 내고 어느 정도 이제 비싼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고 팔때 양도세를 내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구매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구매했을 때요? 예. 근데 세금 같은 거는 거의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먼저 구매하셨을 때 어떤 네. 부분에 지출해야 되는지 먼저 예.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일본어라, 예. 왼쪽 몇 번째, 오른쪽 몇 번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まず、事務手数料は、不動産会社によっては、その事務手数料を取る会社があります。仲介手数料以外に事務手数料を取る時があります。で、それは融資、銀行借り入れをするためのお手伝いをする場合に、手数料を取ります。で、大体それが1件あたり10万円っていうのが、相場になります。なので、例えば韓国にお住まいで、日本の不動産を買いたいといったときに、銀行との交渉ってなかなか難し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事務手続きを大体10万円程度で請け負って業務を代行しますよというのがまず一つ。먼저 이거 처음 부분이 사무수수료거든요, 대표님. 맨 왼쪽 첫 번째. 요거요, 예. 이거 사무수수료 같은 부분은 그 중간수수료와 좀 상반된 또 다른 거로 이런 그 지무대수료, 사무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은행하고 업무를 했을 때그 부동산에서 도와주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막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때 부동산이 서포트를 해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 부동산을 구매하셨을 때, 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은행하고 이렇게 업무하기가 불편하고 하셨을 때, 네. 이렇게 돈을 받고 은행 업무 같은 걸 대신 처리해주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취득할 때 처음에 살 때? 살때 업무를 대행해 주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한국 돈으로. 이게 한국 분들이하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 분들도 물건을 살때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줬을 때, 만약에 원하시면 이걸 지불해야 된다는. 대행 업무, 은행에 뭘 제출해야 되고 뭐 해도 대행 업무를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次、下行こうか。不動産を買うときには税金がかかります。で、この税金というのは大体不動産価格の2%くらい。これは国に、日本という国に払うお金になります。그다음 바로 밑에가 증기면허세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2%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용도로 내는 거죠? 소스. 취득세 아니에요? 취득할 때 내는 거? 취득세는 아니고 등기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2%요? 네, 건물 가격 2%. 그러니까 7억이다 그러면 2%면 7억에 2%면 1,400만 원을 네. 2%를 등기소에다 낸다. 네, 등기를 등록하는데, 도어키 도로크스로 타는 거죠. 소. 등기에 등록하는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요? 次は不動産取得税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で、これは不動産を買ったことに対して、これもまた国に対してお金を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それは不動産評価額に対しての4%なんで、その実際に買ったものとは違うけど、5、6千万くらいのマンションを買うのであれば、多分20万くらいの不動産取得税を国に支払う必要があります。그 다음에 대표님 오늘 말씀하셨던 부동산 취득세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 세 번째요? 요거? 네, 이것도 국가에다 내는 세금으로 4% 정도인데, 이거는 구매했던 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평가했던 금액 있잖아요. 지금 한국말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감정평가. 네, 감정평가 금액. 거기에 대해서 4% 정도 지불하는 거여서, 보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한국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건물을 샀을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보통. 20만 원이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취득세가요? 네. 얼마, 5천만 원에서 얼마짜리 살 때요? 5억에서 6억 정도 살 수도 있어요. 취득세가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보시면 한자로 쓰이는 게 고정 자산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네. 보통 건물 가격의 30%에서 50% 정도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한국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저도 그 알고 있어요. 감정평가를 실 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감정평가를 하나 보죠. 그거는 저도 일본 국가에서 하는 거라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30%에서 50%. 그러면은 등기소에 내는 게더 훨씬 많잖아요. 아까 1,400만 원 정도 뭐 냈다 그러면 7억짜리다 그러면. 소기도 등록면제세는 高いよ. 소지가 高いよ. それももっと高い。근데 こっちは 부동산 가격은 2%ぐらいだからね。なのでもっと高い。こっちはね。だから6,000万だったらね、120万ぐらいになるわけでしょ。でもと高いですよね。こっちの方が高い。登録免許税は全然高い。というのは、登録免許税っていうのはあくまでも、その自分がこの不動産を持っていますよってことを第三者に対して主張するために登記をするんだよね。そう、これが自分のものだっていうことを証明するための費用。
で、不動産取得税っていうのは、あくまでもあなた贅沢品買いましたよね。別に賃貸でもいいんだけど、マンション買った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お金持ってますよね。だから税金払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ような意味合いが強い。역시등록면제세같은경우에는 등기에관련된등록하는거기때문에내가물건을갖고있다는제3자에게보여줘야될증거기때문에더비싸다고하십니다취득세같은경우에는그냥내가돈이이정도있어서이건물을샀으니까거기에대한뭐세금을내야지라고하는그런개념이강하기때문에뭐이렇게등록등기에관련된세금이더비싸다고하십니다아등기가취득세보다더비싸다次は火災保険です万が一火事になった時に保険で賄えるように火災保険には入っていただくのが一般的ですこれが1万円から2万円그다음부분은화재보험인데1만원에서2만원정도한다고하십니다10만원에서20만원예그다음에여기위에는요これは印紙税これは契約書に貼る印紙という、まあ、これも税金を納める形になります証明書類なんで印紙税がかかります그다음부분이이제인지세라고하는부분인데한국이랑마찬가지로그냥서류에다가붙이는세금간단하게그런거세금이라고하십니다그래서천만엔에서9000만엔정도있는그런천만엔부터5000만엔그안에있는건물을살경우에는3만엔정도지불해줘야된다고하십니다아뭐그게이거는비용이크진않네요뭐30만원뭐이정도니까次はこれ司法書士に対する報酬となっていてさっきのその登録免許税登記を行うにあたって自分でもできるんだけれども基本的にはその司法書士の先生にお願いする形になってますその場合に司法書士に対する報酬としてまあ10万円くらいを支払うのが相場です그다음이이제사법서사비용인데방금옆에말씀드렸던등록면제세에서등기를등록할때이때이렇게사법서사에직접부탁해서일을처리하는경우가일반적이라고합니다그래서뭐개인에도상관없지만보통은이렇게사법서사를고용해서이렇게등록면제세등기등록같은거를일을처리해서사법서사한테지불해야되는비용이보통10만원정도든다고합니다정말우리나라법무사네요법무사 네, 네법무사네맞습니다 不動産業者に払う仲介手数料になりますこれがもしかしたら韓国とは大きく相場が違う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日本の場合はその売買金額の 3%というものを仲介手数料として仲介会社に支払っていただくような形になります。なので5000万の物件であれば150万を仲介業者に対して仲介手数料としてお支払いしていただく形になります。그다음부분이이제중간수수료부분인데이부분은이렇게한국이랑좀달라서많이비싸다라고느낌을가질수있겠지만일본같은경우에는매매한금액부동산을매매한금액에있어서 3% 정도의중간수수료를부동산회사한테지불을해야된다고합니다그래서보통중개수수료요중개수수료 네, 네, 네그래서보통5000만원정도건물을샀을경우에는부동산회사에150만원정도를내셔야된다고합니다한국보다는높네요한국에서부동산하신분은일본가시고싶어하실거고 일본인중에뭐사고싶어하신분은아한국이중개수로싸니까한국가고싶다이럴수도있겠네 한국은もっと安いんだよね한국은何パーセント今한국은몇퍼센트정도받는지질문한국은최고높은세율이근데금액대별로였는데최고높은게 0.9 였는데 0.7 로줄어들었어요ちょっと僕だったら仕事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って저희사장님이만약에한국에서이금액받으시면일을못할거라고하십니다 일본으로갈게요 마지막이거뭡니까네、最後は、まあ、地震保険です、まあ。日本は地震が非常に多いんで、まあ、基本的には火災保険と地震保険、これ合わせて入っていただいてます。マジマギで地震保険で、日本에서の地震に異常が起きて、火災保険と地震保険を같이합쳐서保険を준다고하십니다。日本は地震に좀자주나니까、이게참특이한지형적인그보험을반영하는거네요。で、この不動産を買うにあたって、諸経費として必要なのが、大体だけれども物件価格の 10% ぐらいの諸費用がかかり諸費用としてお金がかかりますよ。그래서지금대표님께서말씀하시는게일반적이지만보통그냥보통생각해보면은일본에서물건을샀을때 10% 정도초기비용이발생된다고하십니다이렇게여러가지그러면오늘은한이정도까지하고요마지막으로한말씀해주시라고그러시죠우리저기그장대장 TV 구독자분들한테한국에있는또한국분들이런분들한테日本ってのは本当に広いですけど、まあ、ここで大統領韓国の大統領も変わって、まあ、日本と韓国の問題とかいろいろあるとは思うけれども、まあ、そういったものをやっぱ超えて、まあ、僕たちはこう日本と韓国をつなぐような、まあ、仕事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ので、まあ、ぜひこのチャンネルを通じて、まあ、これからも韓国の
皆さんと仕事が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역시그한국이랑일본이랑여러가지문제도있고이번에대통령도바뀌시고그러니까이런문제도있지만저희대표님께서는그런문제로잘넘어가서시청자분들하고소통도많이하시고같이장대자 TV 장유석대표님과도같이일을진행하고싶고기대하고그렇게하고싶으시다고마지막에말씀해주셨습니다교류를꾸준히하시면서서로도정보를주고받고서로윈윈하고또조만간에뭐제가도쿄를가고우리대표님이또서울오시다한번뭐멀지않으니까뵐수있는날이오면좋겠네요예먼저파티しましょう파티하자고하십니다아파티굿 따로얘기좀합시다우리따로 それが一番長くなれるから파티하는게제일먼저고파티해야뭐재밌게일도가능하니까제일먼저하자고하십니다파티아알았어굿굿굿